이제 이원주 선수에게 주어진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네. 이원주 선수가 1세트 경기만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신인 치곤 깔끔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2세트 때는 이제 체제 약점 3세트에 상대 딜리 오리미스를 이제 놓치게 되면서 영업부 경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이제 멘탈 관리가 좀 안 되게 되었을 때 신인의 약점을 드러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1세트 때 자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네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Welcome to GSL. 4세트 대결 어스름탑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정우영 선수 CJ 엔투스 뿅 컨트롤이 살아나기 시작했지요. 자신을 이용한 맹공으로 부하장까지 깨면서 따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1 앞서나는 정우영 선수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이원주 선수입니다. 스바누 동네구리 오늘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이후에 들어오는 상대방의 견제에 휘둘면서 연거푸 두 번의 경기를 내줬습니다. 찾아와야죠. 정우영 선수는 이제 첫 경기에서 이제 잃었던 자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스름탑의 특성은 팔가스를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고 테란의 좋아하는 조합 해방선과 유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는 맵이거든요. 전태양 선수가 많이 보여줬었고요. 이원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맵에서는 3병형 사신을 배제해도 됩니다. 3병형 사신을 했을 때는 궤도두 선수같이 사신이 난입할 수 있는 동선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스름탑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배를 불려줘야죠. 네. 정우영 선수가 참 똑똑한 선수죠. 판차기도 상당히 잘해요. 네, 그런 장점 있는 선수예요. 경험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그 빌드의 그런 그 완급 조절 이런 것들도 잘 해줄 수 있는 선수겠고요. 특히 또 1세트 때 이원주 선수의 빌드에 이제 당하면서도 만약에 한 번 더 나온다면 1세트 때 어떻게 이제 그 파이법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미리 이제 구상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우영 선수가 1세트 경기력은 분명 아쉽지만 2세트부터 보여준 그런 그 판단과 컨트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운영 능력은 확실히 왜 정우영인지 왜 노련한 이제 그런 그 고참급 프로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병영에서 사실 출발하고요. 이전 경기는 3병용 사실 승리 따냈습니다. 저울링 발업에 저울링 추가. 오늘 정우영 선수가 이번 경기 잡아낸다면 지금 코드에서 입성할 수가 있는데 이원주 선수는 어렵게 잡은 게 이렇게 날려서 절대 안 되죠. 끝까지 반격을 해야 됩니다. 정우영 선수는 확실히 꼼꼼합니다. 어스름탑에서는 사실 노병영에서 이런 거 진짜 이거 잘해요. 준비력 확실하게 나왔어요. 마중 나가는 건 기가 막혀요. 이게 사신 더블 해주는 이유가 사실 구제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상대방이 뭐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어스름탑 특성상 초반에 빠르게 번식기 올려서 빠른 땅골망을 뚫어주는 빌드도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사신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인 거죠. 들어가서 안쪽 상황을 점검하고 빠졌습니다. 네. 원사신의 2점을 일단 제대로 살렸고요. 여기서 정우영 선수가 또 세트 스코어에 이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트리플을 준비하는 걸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볼 수 있다면 기가 뺀시까지도 필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신경전 계속하죠. 이어서 화염차의 우주공 올라갑니다. 오늘 두 번째 경제는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이원주 선수가 나가리지 못하고 경기를 포기했지요. 네, 이원주 선수의 트레이드마크는 올인성 공격이거든요. 그런 플레이가 한 번쯤은 나와줘도 정우영 선수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가져가야만 기세를 또 뺏을 수가 있고요. 네, 일단 번실지가 없는 걸 확인했죠. 그럼 트리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무기고를 지을까 말까입니다. 테란에 아니면 상대가 운영을 선택한 걸 감을 잡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물을 짓고 좀 이제 중반 이후까지 2세트 때처럼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무료선까지 생산해주는 걸 봤을 때는 무기고가 올라갈 만하거든요. 꾸준히 생산하고 있죠. 우선 두기로 살짝 들어가서 간해봅니다. 네. 뭐 고급고가 막힌 것도 있고요. 이건 그냥 사령부를 짓는 게 오히려 이제 무난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떤 판단을 내릴지 화염선 두기에 유료선 생산 꾸준히 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고 정우영 선수는 이제 아무런 테크에 투자를 하지 않을 거라면 가스는 남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극제 업그레이드를 해주게 되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자극제가 빨리 되기 때문에 찌르는 네. 타이밍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령부입니다. 여기까지 무난하죠. 적어도 좀 테란의 초반 공격적인 플레이를 계속 의식하면서 안정적인 체제를 선택했고 반대로 정우영 선수도 꾸준하게 정찰해주면서 적어가 뭐하는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서로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원주 선수도 꼼꼼하게 저글링이 난이굴해서 상대방이 자극제 업그레이드
내기 견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말리면 안 됩니다. 허세 축소가 늦기 때문에 우리 선이 좀 따라다니고 있죠, 화염차를. 보통은 내리고 그냥 집에 가고 화염차 알아서 살게 만들어주는데 지금 계속 살릴 수 있었어요. 네, 우측으로 잘 펴줬고요. 이 화염차를 무리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자극제되는 타이밍에 병영 늘려서 한번 찔러줄 수가 있거든요. 그때 화염차가 기갑병으로 변신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바퀴 또는 맹독충 탱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견제. 보자 속선이 완성됐는데 두기 끊어주고요. 2세트 때 2개 화염차에 많이 잡히게 되면서 이원조 선수가 운영 싸움으로 넘어갔을 때 좀 불리했었거든요. 그렇죠. 아, 이건 프로토스면 살렸는데 테란이어가지고 예, 못했어요. 첫 번째 공격에서 지난 세트에서 7기 정도에 잡아냈죠. 네. 이번엔 4기입니다. 뭐 이 정도면 적어도 그렇게 크게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야, 4병형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데 이거 아직 키면 안 돼요? 네, 타이밍 잡고 있습니다, 정우영. 이게 저그가 테란이 수호기 모드를 했을 때 그 위에다 담점을 써준 게 가장 좋습니다. 자극적 업그레이드가 잠시면 끝나고요. 물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 정우영 선수. 일단 괴멸충이 4기가 따로따로 다니기보다는 2기씩 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네? 반대로 가죠, 오면. 왔네. 위에서 추가로 하나 더 올라가죠? 이거 해방선은 상대방이 최적화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최적화가 안 됐을 때는 정우영 선수가 병영을 빠르게 늘려서 막 반응해야죠. 반응! 어디 가나요? 왜 또 빠지고? 왜 죽으러 가나요? 이번엔 야, 이거 잡혔어요. 두 개씩 나누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네 개가 따라다니니까 네. 이게 그 텀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견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양쪽으로 들어가는 해방선이 유효탄을 날리고 있어요. 이거 왼쪽에 자리 잡으면 12시 지역 쪽으로 또 옮겨갖고. 야, 정우현 선수가 네. 이제 경기력 거의 회복됐네요. 이제 독하게 마음 먹었죠. 네. 네. 1세트 때 자신이 뭘 당했는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뿅각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들어갈 견제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좀 날리는 그런 느낌인데 악랄하죠.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뭐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도합 일꾼 15기. 네. 그리고 이원주 선수가 어쩔 수 없이 흔들리다 보니까 빨간 지역 쪽에 부하장을 지어주기보다는 군락 올릴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면 정우영 선수의 타이밍이 좀 더 매섭게 다가오죠. 네. 뭐 전투 방패 업그레이드가 늦은 건 좀 있긴 한데 그 외에 전차와 우려선의 지원도 있고 게다가 공방업이 먼저 끝나죠. 그래서 상당히 아프게 또 공격 들어갈 수 있죠. 감염충이 나오긴 하지만 분비선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선 바퀴와 괴멸충 숫자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많아야 합니다. 지금 싸우면 안 되죠. 나 들어가서 오늘 끊어내면요 정우영 선수 입장에서 땡큐죠. 이거 저그는 감집을 좀 적중시켜야 싸울만 할 것 같은데요. 네. 뒤에서 추가 병력이 준비가 되고 있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네. 방패 업그레이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방패까지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여기서 적당히 시선 끌고 또 견제식으로 우려선이 또 분산 배치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이원주 선수가 지금 이 빠른 템포를 맞춰나가기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뒤에서 후속 병력까지 센터를 지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원주 선수는 지금 해병을 잡는 게 주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공성전차 의료선을 몰아내면서 바로 영로시 갈 타이밍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부비선 업그레이드 아직 많아가지고 없죠? 진균이 많아요. 이거 하나 기다려야 되는데요. 개멸충 이거 진균이 의지해야 돼요. 저거 진균 없으면 안 돼요. 진균인데 병력은 없어 또 안 되거든요. 개멸충 에너지 있는데 진균 수박 나오는데 뒤에 공성전차 있죠. 해병이 밥줄을 못 떨궈줘요. 마무리해야죠. 마무리해야죠. 개멸충이 없고 탐집을 쏴줬는데 병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추가 병력이 끝까지 뒤를 넣어야 되는 그게 안 됐습니다. 병력 비율이 깨졌어요. 야, 이렇게 되면 저 감염충 이제 인부스만 잡아먹는 예. 식충이 되었고요. 이제 뭐 밖에 나온다고 해도 괴멸충이 또 없기 때문에 조합이 그렇죠. 완전 무너졌어요. 뿅 타이밍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한각 대상 안 되거든요. 자원추 지켜내야 되는데 여기 털리면 안 돼요. 출발은 좋았으나 이원주 선수 이거 완전 운수 좋은 날이 돼버렸는데요. 네. 뒤에 있는 공성전차가 지금 정리가 좀 안 되는 그림입니다. 바퀴를 짜내고 있습니다만 물밀듯이 들어오는 JJ 정우영 선수 이 병영 타임을 잡아내면서 그 타이밍에 이원주 선수를 박살내고 승리 따냅니다. 정우영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첫 경기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나 보네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확실히 첫 세트는 정우영 선수의 스타일이 안 나왔지만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세트까지는 완벽하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반짝이를 그려주면서 압도해냈고 신인에게 베테랑이란 이런 거다 확인시켜줬죠. 네. 오늘 데뷔전 무대를 펼친 이원주 선수에게 일격을 좀 맞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두 번째